네, 애창누가 이지영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. 작가님, 아무래도 책을 쓰시다 보면은 네. 또 이제 저희가 인풋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네네. 읽으셨던 책이나 아니면 좀 주부들이 읽을 만한 좋은 책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추천할 책은 육아 편지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육아를 하다가 지치거나 힘들 때 잠깐 읽기 좋은 책인데, 안에 내용이 다첫 번째 편지,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육아를 하다 지칠 때 중간중간 친구에게 편지를 받는다는 기분으로 읽으면 공감과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성장하는 엄마 꿈이 있는 여자인데요. 이 김미경 작가님은 제 멘토이자 롤모델이세요. 저도 이 책을 읽고 긍정적인 엄마, 꿈이 있고 일어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엄마, 매일매일 공부와 독서를 하는 엄마, 나날이 성장하는 엄마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독서와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. 이 책은 예비맘, 전업맘, 워킹맘 모두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.